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 1장 농작물 제보 및 가축 제보의 이름과 실무에 관한 문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5점짜리하고 15점짜리가 나오죠. 근데 보통 5점짜리 문제 유형이 가로넣기 5개를 물어본다든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뭐 5가지 쓰시오 해서 하나 배점을 1점식으로 해가지고 5점짜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5점짜리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5문제 나온 것 다 맞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10, 25점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고, 자, 15점에 관련된 문제들도 일반 우리 1과목에서는 뭐 공식이라든가 또는 구성 요소 또는 우리 일반적인 뭐 보험료 산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되, 간간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과목하고 약간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즉 우리 본검 산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들은 이 과목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과목을 넘나들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인 우리 1차 즉 객관식 문제하고 다르게 2차 시험은 우리가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많은 유형의 문제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이론 부분에 관한 기본 내용이 다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기본이 잡혀 있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는 습관 들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위험의 정의이다. 가로넣기에 관한 문제이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위험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위험 개념이지요. 자, 위험 개념 우리 이론에서 정리했지만 자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앞으로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미래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일을 의미한다. 또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위험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 개념의 특징은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아울러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위험 개념에서는 미래의 일, 안 좋은 일, 그리고 가능성 이 세 가지 개념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게 되면 자, 손, 인가, 위태 쓰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더 나가서 우리 손에까지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이 개념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위태가 있죠. 자, 위태가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손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손해. 자,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태, 손인, 손해입니다. 자, 기본 특징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위태라는 것은 우리 위험 상황을 말하죠. 위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태 자체는 위험 상황이다. 아울러서 이 사고가 보통 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태라는 것을 해제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고 원인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되기 전 단계다. 라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인은 사고를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인은 자, 말 그대로 풀어버리면 손해의 원인이다. 이게 손인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peril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손해는 일반적으로 사고의 결과죠. 사고 발생된 결과입니다. 경제적 수요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발생 후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 loss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태, 손인, 손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손해 가능성이죠.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한마디로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손인은 손해의 원인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손의 원인, 다시 말하면 이 손인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죠. 위험이 실제화됐다. 현실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죠.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손인.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태는 사고를 발생하는 손해죠. 손해는 사고로 해서 발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손해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위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태 손인 개념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위험의 속성에 측정 여부에 따른 위험이죠. 그래서 측정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정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위험이 있고 또 주관적 위험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개는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른 위험의 분류입니다.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위험 속성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다. 주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측정이 약간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측정이 곤란한 그런 위험을 의미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물어봤죠? 자, 보시면 실증 자료 등이 있어서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 나오죠? 측정 가능한 위험을 우리는 객관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의 대상되는 위험도 자, 일반적으로 보험되는 위험은 객관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 대상이 되는 거. 자, 대상되는 위험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일 때 객관적 위험이 보험 대상이 됩니다. 자, 또는 우리가 순수 위험이냐, 투기적 위험이냐 할 때 순수 위험이 들어가죠. 또 동태적이냐, 정태적이냐. 이때도 정태적 위험이 될 겁니다. 또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특정적 기본적은 우리 범위죠.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한정된 지역에 미치는 게 특정적 위험이고 자,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 등에 발생하는 그런 큰 위험이죠. 자, 그러면 보험 대상되는 것은 특정적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 대상이 되는 기본적 위험의 종류는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3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객관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순수 위험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투기적 위험이 있고 또 순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손실 기회하고 이득 기회를 가지고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투기적 위험은 어떤 의미죠? 자, 손실의 기회가 있죠. 하지만 이득의 기회도 있는 그런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기적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 볼 위험도 있지만 이득을 볼 기회도 있다. 그래서 손실 기회뿐만 아니라 이득 기회가 있는 투기적 위험이죠. 자, 우리가 간단해서 주식 같은 거 투자한다. 그러면 자,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약간 투기적 위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순수 위험은 뭐죠? 자, 순수 위험은 손실 기회가 있죠. 근데 이득 기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위험을 우리가 순수 위험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상되는 것은 순수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손실 기회만 있고 이득 기회는 없다. 그런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순수 위험에는 여러분 앞에 홍수라든지 내지는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순수 위험의 종류를 써야겠죠. 종류 보면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순수 위험상에는 일반적으로 재산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 손실 위험입니다. 순수 위험에는 재산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간접 손실 위험이 있네요. 자, 간접 손실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차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접 손실 위험도 있고요. 또 배상 책임에 관한 배상 책임 위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인적 손실 위험입니다. 자, 인적 손실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망했거나 기타 등등이죠. 자, 그러한 부상, 질병.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망, 부상, 질병 같은 건 여러분 뭐 이득 피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실 기회만 있는 순수 위험의 종류입니다. 순수 위험의 종류는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은 보통 2차적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상 책임 위험, 또 인적 손실 위험.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개념과 종류 수출하니까 개념 부분은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 종류 부분은 네 가지.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